자, 민성이 DH입니다. DH에서는 뭐 배웠어요? 점심 무엇을 만들자 한 다음에 좋은 생각이다, 아니다, 좋은 생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제안하기로 합니다. 네. 같이 뭐뭐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make lunch. Let's make lunch 한번 써볼까요? LUNCH. Hey, 좋아. 자, 오늘은 설명할게. 일단 let's에 대한 얘기입니다. Let's. 자, make lunch는 무슨 뜻이에요? Make lunch. 점심 식사를 만들자. 그러면 무슨 시도머리예요? 점심 식사를 만들자니까. 무슨 시덩어리예요? 메이크 런치는 무슨 시덩어리예요? 하다시 뜻만 하면 제일 쉬운 게 하다시죠. 점심 식사를 만들다 하니까 무슨 시덩어리? 하다시 덩어리. 자, 우리 하고 싶은 말은 let's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같이 뭐뭐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이 됩니다. 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한 7시 정도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let's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을 넣으면 우리 같이 뭐뭐 합시다 라고 뭐할때 쓰는 표현이다? 제안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같이 점심 만들자라는 제안은 Let's make lunch. let's make lunch. Let's make lunch. 표현하면 되겠고요. 네. 그랬더니 Great. great, good idea. 자, 제안하는 표현에 대해서, 제안하는 말에 대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정이 있어서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great 같은 표현은 뭐할때 쓰는 표현이다? 거절할 때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하자고 제안을 받아들일 때예요? 받아들일 때. 그래서 great 한번 써볼까요? OK? 틀렸죠. 이게 어떻게 great? 아, 잠깐만, 잠시 쓴거 알고 있어요. GREAT. 그래, great. 좋은 생각이야. Great. Great, good idea. Great. Great. 그다음에 우리 같이 샌드위치를 만들게요. Let's make sandwiches. 그 샌드위치에 한번 써볼까요? SAND. SAND. WIC H E S. 그렇지. Sandwich의 뜻은 샌드위치는 뚜껑 샌드위치. 뜻이 샌드위치 무슨 시예요? 이름 씨. 아이고 뭐야. 이름 시죠? 이런 거왜 붙였어요? 요게 여러 개 있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샌드위치 한개 만들재요? 여러 개 만들재요? 여러 개요. 됐습니까? 오케이, 제안했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Great. Great, good idea. Great. Great, 한번 다시 써볼까요? GREAT. 그렇지. Let's make cookies. 쿠키 써볼까요? CUKIES. 쿠키즈야? I 뭔데? 그 오 앞에 있잖아요 그. 네 거기다 오라 한번 보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Good idea. Idea. 한번 써볼까요? IDEA. 자, 그래서 쓰기 시험 찾는 거 보겠습니다. 아, 우리 같이 저녁 식사를 만들자 라는 표현은? Let's make dinner. dinner 써볼까요? D-I-N-N-E-R. 우리 같이 아침 식사를 만들자 라는 표현은? Let's make breakfast. breakfast 한번 써볼까요? E-L-A-K-F-A-S-T 그게 무슨 소리예요? Black. Yeah, breakfast. 문장에서 두 개 틀렸고 단어에서 하나 틀렸으니까 고쳐가지고 오세요. 어?